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요즘도 하루에 몇이나 죽이고 살리십니까? 제 말은 요새도 이쁠 때는 그렇게 무릎하게 앉혀놓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화만 나면 저 죽일 놈 소리를 요즘도 몇 번이나 하시나 이거죠. 또 요즘도 하루에 아무리 못 죽여도 남편은 두 번 죽이지요. 네. 두 번 죽여요. 부처님은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그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훔쳐보지 않은 사람은 못 훔쳐요. 며느리가 뭐 감춰놓고 간 거 찾아보니 찾아집니까? 안 찾아져요. 모르면 못 찾습니다. 시어머님이 옷걸이에다가 뭘 감춰놓은지 그걸 모르면 못 찾아요. 예?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주 오래된 반지꼬리를 가 하나 머리맡에 있길래 아이고 저까지 그 다 떨어진 반지꼬리인데 뭔가 싶어가지고 태우려고 집어넣으니까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종이를 덕지덕지 바르고 해서 금방 안 탈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칼로 탁 잘라봤단 말이에요. 잘라보니까 그 안에서 아주 오래전부터서 모아놓은 돈이 거든.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아이고 내가 이거 까딱 했다가는 큰 실수할 뻔했다. 네. 그거 태울 때는 반은 죽은 시어머니가 반은 미웠고 또 반은 그동안 그걸 진작 안 태워버린 내가 바보 같아서 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돈이 나온 순간 그 미움이 어디로 갔는지 예, 그 미움이 어디 갔는지 스님한테 법문 들을 때는 우리 어머니나 내 시어머니가 꼭 돌아가시면은 적어도 49제만은 지내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렇지만 파괴사 일주문 지나가면 잊어버려.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반지꼬리 태울 때만 해도 49제 생각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돈을 보는 순간에 그만 마음이 탁 회개를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가지고 49제도 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우리는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괴사만 오시면은 정구 없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 입으로 짓는 이 업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 예, 보십시오.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하려도 몇 번씩 남편을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번쩍게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세계는 중생 세계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지남철과 같아요. 철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잡아당겨.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죄업을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업은 모두 다 뭉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죄업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커져가지고 어느 날에는 큰 죄악을 만들어낸다. 그러한 중생들의 고통을 부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바로 초여들의 날 부처님께서 승도를 위해서 출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출가를 하신 겁니다. 또 요즘 젊은 스님들이 저희들하고 가끔씩 입씨름을 합니다. 무슨 입씨름이냐. 저희들은 그 신세대라고 해서 왜 스님이 그 복잡하게 이 스님 내 옷을 좀 간편하게 좀 해서 입지. 에? 요새 보니까 계량 한복도 좋은 게 많던데 색깔은 울긋불긋 빨주노초 파란보를 못 입더라도 회색으로만 해 입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될 긴데 왜 굳이 그냥 그 천 많이 들어가고 옷
시간 많이 들어가는 그렇게 풍둥한 바지에다가 또 여름에는 그 바지 저고리 아래 위로 꼭 짜면서 입지요. 거기다가 또 이 더운데 이 장삼 입지요. 여기서 또 가사까지 입어요. 그 땀을 삘삘 흘리면서 계기도 못 먹으면서 그 토끼처럼 풀만 먹으면서도 밥 먹느라고 앉아서 개공다소 양피네차 하면서 연보를 하면서까지 먹는단 말이에요. 신이 왜 그럽니까? 요즘 내일 모레면은 21세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에 너는 아도 뭐 21세기 뭐 밀리 뭐 뭐라고요? 저는 그 밀리니엄 아를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3월 달에 산부인과가 터진답니다. 그것도 그렇게 낳아야 그 전부 다 대통령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세상이 이런데 우리 스님들만큼 이렇게 참 파괴사 스님들만큼 앞뒤가 꽁 맥혀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만 열로 들어와서 열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예. 왜냐? 스님네가 요즘 세상에 스님네가 얼마나 편합니까? 예. 옛날처럼 저기 동촌 장에 불로동 장에 가려면 하루 걸어갔다고 하루 걸어오는 시대도 아니고 5분이면 그냥 10분이 왕복 갔다가 장보고 앞에 1시간이면은 대구 칠성시장도 갔다 옵니다. 예. 또 여러분들은 평생 저보다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신지 모르죠. 이 가운데 몇십억 갖고 계신 분도 있을 때고 지금 호주머니에 신에 나갈 동전만 달랑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요. 대구 시내 인류 맨션보다도 더 호화로운 집에 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한 평 지려면 평당 7,800만 원 단층까지 하려면 주고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몇십억 가진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7,800만 원짜리 평당 그런 집에는 안 사시죠? 그러나 우리 스님은 삽니다. 그런 집에 살아요. 누구만을 떠나 참 조상 잘 둔 덕에 그런 집에서 삽니다. 그러면은 남한테 욕먹는 짓은 안 하고 살아야 된다. 어떤 욕먹이 욕이냐? 적어도 중이 그러면 되느냐? 신임이 그러면 됩니까? 하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왜 하느냐? 여름에 덥더라도 짬매고 살아야 되고 네. 또 힘들더라도 자주자주 머리도 좀 깎고 왜 깎느냐? 아까 주리반특이 부처님한테 맹세하기를 마음에 때를 쓸자 마음에 때를 쓸자라고 하면서 마당을 쓰려고 했듯이 스님 내가 머리를 깎는 것은 이 육신은 참 이게 더러운 것으로 이루어진 게 육신이 않습니까? 거기서 생각해낸 그 자체도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밖에 없어. 그래서 번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몸뚱이에서 자라난 이 풀과 같은 이걸 머리카락을 문명초라고 하는데 이걸 자꾸 깎아내므로 해서 내 마음의 때를 깎아낸다. 네. 그런 뜻에서 스님네는 삭발을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좀 어렵게 살아야지 가만히 들어앉아서 편하게 산다고 하면 수행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참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에서 자식 농사를 과연 얼만큼 잘 지어놓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부처님은 말세에 들어서 요즘 들어와서는 말세에는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셨어요. 스님네를. 그래가지고 돈 때문에 싸우고 권력 때문에 싸우고 예. 그래서 저는 부처님 보면은 어째 살아계실 때만 농사를 잘 질 게 아니라 돌아가신 당신이 없는 세상에 있는 자식들을 더 농사를 잘 지어야 길이 빛이 날 텐데 어찌해서 그렇게 농사를 잘못 지십니까? 하는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느냐? 힘들더라도 여름에 옷 붙잡아 매어 살고
깎기 귀찮아도 자주 머리 깎고 살아라. 그게 뭐냐면 바로 계율입니다. 우리 스님 내가 그걸 싫어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생각나는 일이 뭐냐? 바로 권력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스님들을 어떻게 보조해야 되느냐? 젊은 스님들 아무래도 여기 주지 스님이나 저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드시죠. 거북스럽고 편하게 좀 앉고 싶어도 괜히 구부려 앉아 있어야 되고 구부려 앉고 있으려면 다리 아프고 그러자니 거북스럽고 얼굴 맞았지만 안 보면 편하고 보면 거북하고 그런데 우리 유론에는 젊은 스님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젊은 스님들은 만만하니까 어찌 보면 동생 같고 어찌 보면은 응? 오빠 같기도 하고 하니까 앉아서 가끔 조용하게 공부하는 스님들 찾아와서 귀찮게 어떻게 귀찮게 하느냐. 스님 뭘 어쨌는데 뭐해서 궁금해서 물으러 오고 뭐가 어째서 뭐가 어떻다고 오고 네. 이렇게 하면은 스님들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스님들은 편안함만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살님들이 오시면 스님 만나러 오면 그냥 옵니까? 아침에 영감 출근할 때 천 원짜리 하나 주면서도 큰 소리 땅 치고 왔는데 스님 할 때 올 때는 적어도 만 원 이상은 가져야 돼. 또 좀 잘 나가는 보살님 같으면 봉투에다가 한 돈 10만 원 넣어가지고 가야 돼. 그걸 받아본 스님은 재미가 나. 처음에 한두 번은 우리 유론장 스님이나 율주 스님 말씀이 절대 그러면 중요 아니다 해서 좀 꺼렸는데 도둑질도 한두 번 해보니까 재미가 나듯이 받아보니 재밌단 말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거부 반응도 없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스님들을 망가뜨린다 이거죠. 무슨 스님과 스님과의 관계가 요상스럽게 돼서 망가뜨린 게 아니라 공부할 스님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니까 그걸 망가뜨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부처님의 자식 농사는 자식들이 게을러가지고 시킨 대로 안 해서 그러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자식 농사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내가 못한 거 누구라도 해봐야지. 내 대신 한풀이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료가 과하면은 이화명충 생기고 예, 따라 중간에 다 썩어서 문드러지잖아요. 버르게 죽잖아요. 그렇고 또 꽃이 한창 필 때 잘못 농약 치면은 필요없이 꽃이 다 떨어져서 쭉쟁이가 많듯이 그저 돈만 주면은 되는 줄 알고 돈만 자꾸 갖다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그렇게 해서 자식 농사를 90%는 우리가 지금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자식 농사를 제대로 원만하게 복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죠. 모든 것이 다 더듬는 것이 자식을 길러놔도 여기 70 이상 되신 로보살님들은 생각나실 거예요. 우째 저 스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는 거. 길러놔도 내 수족에 핏기가 있을 때는 집이라도 지켜줄라나 싶어서 어무어무했지만은 70이 넘어서 수족에 핏기도 없고 누가 가는지 오는지 귀가 먹어 잘 들지도 않을 때는 참 대접이 푸대접이다. 예. 빨리 안 죽었으면 눈초리가 그대로 역력하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젊은 보살님들 이제 눈 한번 깜짝 감았다 떠보면 벌써 70대 있어요. 예? 벌써 엊그저께 아들 장가 갔는데 내년 밀레니엄 아들 낳는다고 지금 산부인과 갔어. 내년 이맘때쯤 가면은 주름살이 계급자에 한 두월 넣는가 하면은 후년 가을쯤 되면은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예? 그러다가 곧 이제 갈 곳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다 더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착하게 살자. 다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뭘 한 가지라도 알아가고 예, 알아가고 또 한 가지라도 배워서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우선 마음 씀씀이부터라도 그저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살면은 어쩌면은 세속에 살면서
마음의 출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무쪼록 좋은 인연 많이 지으시고요. 또 저는 어디 가든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나는 부처님 안다는 것이 참 이 세상에 최고의 행복이다. 나는 막 그 부처님이 파계사 부처님이 됐든 가빠이 부처님이 됐든 어디 부처님이 됐든 간에 부처님만 보면은 저 만물상의 진열장에 있는 조그마한 애기 부처님이라도 하더라도 보면은 합장할 줄 알고 그 안다는 그 자체부터 나는 행복이고 또 두 번째는 아들, 딸, 며느리, 손자한테 다른 돈 돌라 할 때는 큰 소리를 못 쳐도 절에 가는 기도비 달라 할 때는 큰 소리를 쳐.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나는 참 행복하고 또 4, 50년 같이 한 생활 한 밥솥 한 솥밥 먹던 남편도 절에 간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가지 말라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나는 행복하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행복을 버티면 참 좋은데 한 가지 우리는 실천을 못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뭐냐? 남편은 맨날 자가용 기사마냥 저기 일주문 바깥에 세워놓고 자기는 혼자 와서 절을 해. 영감은 경로당 보내라고 동전 몇 입 천 원짜리 하나 좀 쫓아보내면서 같이 절에 안 데리고 와. 아이고 그 냄새나는 거 뭐하러 데리고 오는 게 신이. 그 소리는 할망정 안 데리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가려고 그래 혼자. 극락을 가도 내 혼자 가고 부처님의 절을 해도 내 혼자만 하겠다는 요 이기주의만 딱 버리면은 우리는 참 이 세상에 더 없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들 다음 법회 때는 오실 때 일요일이 만약에 겹쳐지시면요. 손자라도 머시바라고 생긴 건 다 데리고 오세요. 여자는 환경에 따라서 생각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나쁘게 말하면 갈 데와 갔다 오지만은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 있어. 그래서 내가 천주작장이라고 들어도 남편이 절에 간다 하면 불교 신자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남자 꼭대기는 어려서부터 무언가에 선근을 심어주지 않고 인연을 지어주지 않으면은 그건 안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청도 소싸움 했지요. 꼭 소 같아. 예. 네, 그래서 할머니가 안 되면은 아내가 안 되면 어머니라도 손을 끌어다가 한 번만 절하면은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조금 낫습니다. 세 번만 절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지 말래도 다이어트 한다고 108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동사섭 그런단 말이에요. 동사섭. 나 혼자만의 부처님 좋은 법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모든 사람과 같이 좋은 일을 한다. 예?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셔야 그게 올바른 신자들의 마음이고 특히 이 2월 달에는 부처님이 머리를 깎고 출가하신 날이 있는가 하면은 한 20년만 더 사시고 가셔도 되실 그런 80이라 그러면 요새는 이 현 사바세계에서도 80이면은 어린 나이 취급하는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80만 사시고 가신 게 좀 섭섭하긴 하지만은 열반하신 2월 보름 열반제일이 있는 달이에요. 이 달이.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 한 달 동안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꼭 정월달에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1년 12달 역시 똑같이 해야 하는데 1년 12달 참 순일하게 하기 어려우니까 부처님과 인연이 많은 이런 2월달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정진을 하고 또 한 가지라도 더 배우고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가지, 두 가지 자꾸 아는 것이 늘어가면은 그것이 내 마음도 점점 깨달아간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노인네들 앞에서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사람 사는 게 참 순식간이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려서 16살 때 파괴사에 와서 한철 살면서 30몇 년 후에 그건 40년 후에 제가 여기 와서 살면서 법문하리라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로동 장에 한번 갔다 오려면 하루를 가서 걸어왔다 걸어와야 돼요. 예? 이 지금은 길이라도 대통령 덕분에 쫙 해놨지만 옛날에는 쭉 바로 가면 되는 놈을 길을 갔다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하게 그 털털거리는 저는 그 자동차 회사 이름도 아니지만 일심역에 그걸 타고 와도 저기서 여기까지 폭통 같은 장바구니 장바랑 짊어지고 올라오면요. 아이고 내가 다른 데 방부 드릴 수 있으면 글로 가지 파괴사는 내가 안 산다.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누가 돈을 500원을 주고 가요. 어떤 신도님이 그때는 뭐 못 먹던 시절 워낙 모탈이가 작았으니까 얼란 줄 알고 500원을 주고 갔는데 그걸 몇 개 그걸 500원짜리 몇 개 모아놨다가 지금은 파괴사에 안 살지만 성화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있는데 둘이서 금당에 가서 라면을 다섯 개를 사다가 빨간 삼양라면이요 사다가 삶았어요. 우리 오늘 원 없이 한번 먹어보자. 조그마한 창자에 더구나 지금 우리가 북한에다가 쌀을 주네 밀가루를 주네 뭐나 주네 하잖아요. 근데 그 흔한 라면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먹지 소화를 못했는데 먹으면 막 싹싹 그냥 예? 그때 걸리지 않고 바로 통과를 해버리니까 지금 북한 사람들이나 그때 저희들이나 같았거든요. 삼양라면 다섯 개를 삶아놓고 두 놈이서 나눠먹고 나니까 딱 그 이튿날 무슨 병이 걸리냐 이질이 걸리더군요. 금당 화장실을 하루에 10번 갔다 오니까 그만 라면 이야기만 들어도 울렁질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살면서 그해 겨울에 해인사로 들어가면서 파괴사에 잘 있거라 빠이빠이 하고 왔다. 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왔잖아요. 죽으려고 왔어요. 이게 인생이 이것도 스님도 이래요. 스님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쳐다들 놓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좋아서. 예? 딸랐으면은 화가 났겠지만은 쳐다들 놓고 이제 큰소리 칠 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잘해요. 예?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인생살이가 그래요. 그렇게 더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떨쳐보자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한 것이 출가고 그런 것을 다 여여보자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된 것이 출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긴 보살님하고 요 기둥이 가려서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보살님들은 꼭 줘라. 그래서 제가 안 졸게 하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의 요지는 인생은 참 더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쁜 일 다 제쳐놓고 부처님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한 가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 있으면은요 파괴사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전국에 계율이 있는 계율에 관심이 있는 젊은 스님들이 그 가운데는 70대 노스님도 계십니다만은 스님들이 전국에서 모이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율 강의를 합니다. 그거는 일반 신도들에게는 들려줄 수 없는 계율이에요. 왜냐면은 그것을 들으면은 일반 신도들이 알면은 스님네를 가벼이 여기게 되고 가벼이 여기게 되면 불경죄를 짓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님네 계율은 일반 신도들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려고 하는 노력하는 스님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스님들
이 세상 많은 스님들이 계시지만은 그 많은 스님들 가운데 그래도 파계사라는 곳에 와서 올바른 중이 되어보겠다는 그런 신심을 가진 스님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그런 스님들을 한번 이렇게 뵙는 것도 인연 짓는 겁니다. 인연 짓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한 30년, 40년 전에 할머니라 그러면은 굉장히 요즘 할머니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그때는 돈이 흔하던 때도 아니고 먹거리가 흔할 때도 아니야. 어떤 젊은 얌전한 스님을 한번 보고는 그 스님 나 죽고 나거든은 염불 좀 해달라고, 예? 시달리면 염불해달라고 지극정성으로 빨래 뒤치다거리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옷도 해드리고 다 했는데 인연이 안 되려고 하니까 그 스님이 어디 저기 다른 절에 좀 갔다 온 사이에 곧 사이에 돌아가셔가지고 염불을 엉뚱한 객스님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되지요. 바로 지어야 되는데 그 할머니는 왜 바로 못 지었느냐. 그냥 스님을 위해서 공경하고 공양하고 그랬으면은 그 인연을 지었을 텐데 나 죽거들랑 염불 예? 요 일곱자의 욕심이 딱 부강아지대로 붙는 바람에 붙는 바람에 그만 인연이 뻐끄러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일주일 후에 그 스님들을 일주일 공부하는 동안 어떤 인연을 지었냐면은 오셔서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또 절하고 멀리서 스님 한 분 뵈면은 그게 순수한 인간적인 인연 짓는 법이다 이거죠. 그날 무슨 뭐 가져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날 무슨 떡을 해와야 되고 과일을 사와야 되고 그래야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어느 절이든지 어느 절에 가서 멀리서나마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스님이야 보든 말든 합장하고 절하면 한번 하면은 그게 순수한 좋은 선근을 짓는 인연이라는 것을 예, 끝으로 알려드립니다. 예, 금생에는 어려우시더라도 먼 후생에는 모두 모두 다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승불하십시오.